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미와 함께 사용하고 싶은 물건을 방탄소년단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C 제이홉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호비와 진이 쇼핑호스트로 나올 줄이야. 그나저나 호비의 시작부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상품은 방탄소년단 진이 직접 기획한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품인지 진이 설명해 줍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이디어가 넘치는 방탄소년단 진입니다. 잠 잘 때 입고 또 배는 뭐 그런 제품들을 이렇게 구성해 봤고요. 살아가는데 저희가 착한 일과 또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각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내 기준에 맞춰 되게 뿌듯하게 살았다. 이럴 때는 이제 또 천사 옷을 입습니다. 착한 일을 한 날은 천사가 그려진 하늘색 잠옷을 입고 자고, 오늘은 좀 나쁘게 살았다고 생각한 날은 악마 잠옷을 입고 자라고 하네요. 아, 나는 오늘 좀 나쁘게 살았어. 네. 나는 오늘 내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입는 잠옷이 또 이제 블랙, 악마 잠옷. 악마 잠옷과 또 악마 베개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딱 봤을 때 녹색 잠옷만 하나 사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 두 개 다 사야겠네요. 참 잘 판다 진짜. 이런 이쁜 옷과 이런 이쁜 베개를 우리 특별한 모델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주세요! 홈쇼핑에서 또 모델이 옷을 입고 나와줘야 구매력이 팍팍 올라가겠죠.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친구들이. 근데 이제 옷을 이제 천사 옷을 입고 있네요. 그렇죠. 아이들은 항상 순수하기 때문에 이제 천사 옷을 자주 입어야 되죠. 지금 악마 옷이 화를 냈어요. 갈아입고래요. 지금 화났어요. 지금 천사 잠옷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악마 베개. 지금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단단히 뿔이 났어요, 우리 모델분들이.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홈쇼핑 모델로 나와버리면 이건 반칙 아닌가요? 지금 꿀잠 자고 있어요, 우리. 휴가. 진짜 아주 편안하게 꿀잠 자는 연기 아주 자연스럽네요. 혹시 진짜 자는 건 아니죠? 자, 지금 악마로 변했습니다. 악마로 변했어요. 악마로 변했어요. 악마로 변했다 해도 저렇게 얼굴까지 악마로 변할 필요는 없는데 말이죠. 오늘 내가 했던 일을 반성하고 내일부터는 그러지 말고 제대로 잘해가지고 천사 옷을 입고 자도록 해야겠다. 그쵸.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했습니다. 지민이 악마 잠옷 입었다고 악마인 척하는 연기 너무 귀엽네요. 갑자기 골프 치는 자세는 먹니? B 모델은 옷 갈아입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리는데요. 왜죠? 갈아입고 계시는데, 리폼을 해버렸네요. 이야, 이 모델분의. 야, 이 천사와 악마가 공존하는. 이것조차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아, 진짜요? 나는 오늘 어느 정도의 일을 했지만 부족한 일도 있었다. 아이고, 우리 태태. 반반 치킨인가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처럼 어떤 걸 살까 고민하지 말고 둘 다 사게 만드는 고대 전략이 아닌가 합니다. 모델분이 굉장히 개성을 잘 살렸다고 칭찬을 또 할 수가 있죠. 좋죠, 좋죠. 워킹 보세요. 시끌시끌한 이 와중에도 편안히 잠 잘 자고 있는 휴가 모델. 우리 한 모델분은 진짜 숙면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베개와 잠옷이 그렇게 편리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휴가가 이 시끄러운 가운데도 숙면하는 이유는 베개 때문이라네요. 참 말도 잘 갖다 붙이는데 묘하게 설득력 있다. 자,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자면은 자, 부드럽고 편한 소재로 되어 있어요. 진짜 소재가 좀 가볍고 되게 부드러워요. 네, 역시 최고의 모델. 자, 다음에 이렇게 또 다음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자, 저는 잠옷을 입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들이 뭐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석진이 잠옷을 입었을 때 가장 불편했던 점을 개선해 이 잠옷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주머니였어요. 주머니. 그 잠옷들의 80% 90% 이상의 주머니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없어요. 하지만 이 편한 옷에서 또 보통 주머니가 있으면 굉장히 짧다고 모델분이 주머니를 일반 바지랑 같게 이렇게 되게 깊숙하고 아주 그냥 모든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지갑까지 넣을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런 잠옷들 사실 일반적으로 많이 본 듯한 느낌을 주는 잠옷들이긴 한데, 이게 또 누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 보이네요. 최근 보그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이 물건을 한번 사봐라고 권하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다고 했던 석진인데요. 이게 훨씬 좋다라고 설득을 시키면서 이걸 한번 구입해봐라. 이 물건이 좋다고 얘기를 해보는 직업을 가져보고 싶어요.
석진이 이런 쪽도 관심이 있었군요. 오늘도 보니 설득력이 참 좋았는데요. 뭘 팔든 매진행렬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꿀 보이스에 이런 미모로 전하는 아름다운 음악을 가장 사고 싶어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꼭꼭 눌러주세요.